떡국 양이 이렇게 많아. 나 한번만 싸드릴게. 네. 이야. 왔어. 자, 짠. 우와. 짜장면. 네. 아싸. 현지인 추천 30년 전통의 찐 중식당 맛집 1억 반점을 찾았습니다. 이름 한번 저 1억 반점.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딱 5시간만 장사하기 때문에 맛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2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아내분이 웍을 잡고 남편분은 홀과 배달 담당. 메뉴판입니다. 가격 써있는 것만 판매합니다. 가장 기본인 짜장 짬뽕 탕수육 시켰습니다. 물론 초록 주스도 시켰고요. 식초 팍팍팍, 소주도 팍팍팍 땄습니다. 짠. 까도 까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저희 마눌링 같은 양파. 저는 단순 무식 단무쥐. 벌고 싶네요. 1억. 미량 여중 앞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다른 요리는 안 되는 거죠? 뭐예? 아 여기 다른 요리는 안 돼. 강행 안 잡힌 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 예. 아 그런 거 같더라고. 네. 옛날에 다 했는데. 네. 찾는 사람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러니까 4시 되면 마시면 마시고 마시고. 3시 반까지 들어와 주셔야 되고 4시 되면 땡하고. 아 그렇구나. 다 알아들으셨죠? 짜장 맛보려면 3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우와. 탕수육 먼저 나왔습니다. 나무만 싸드릴게. 네. 이야. 찹쌀 탕수육 아닌 옛날 스타일 바삭한 탕수육. 아유, 카레 같아. 저긴 찍먹? 야, 푹푹 담궈가지고. 오. 사과에다가 막 오. 왔어. 자, 짠. 오. 맛있겠다. 그냥 한번 먹을. 덴뿌라처럼. 바삭바삭하게 생겼다. 바삭바삭하나. 카카오보다 1일 시간 빨라. 저는 튀김 요리를 잘 안 먹는데요. 이 집 탕수육 괜찮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짜루짜루 진짜루. 짠. 뿅. 빼갈은 안 팝니다. 소주만 팝니다. 짜장 짬뽕 나왔습니다. 짜장은 곱빼기. 앞접시 좀 주세요. 한 개만 하면 됩니까? 아, 두 개 주세요. 1억 반점에 짬뽕 짜장면 푸짐한 한상 차림입니다. 짜장면 먼저. 아싸. 식초 한 바퀴, 고춧가루 팍팍팍. 그래야 면발이 부드럽고 얼큰해집니다.
어, 살 딱 좋다. 달지도 않고. 이어서 짬 뽕. 그만큼 맛있는 거죠? 중독성 있는. 국물 얼굴 안 나. 중독성. 아하. 뭐지? 큼직하게 들어있네. 이렇게 자기 한 입 나 한 입. 나눠 먹으니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뻥입니다. 그냥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 없이 먹으려고 시켰을 뿐입니다. 해장하러 왔는데 계속 또 한 잔. 아주 위험한 1억 반점입니다. 매 잔. 정신 장사 하는 지금 9년? 오. 우리 집에 재고가 없는 집인데. 그 나이가 그냥 막 팔고. 뭐 한 시대에서 끝나는 두 시대에서 재료 들으니까 조심해 가버려. 영업 시간은 짧아도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재료 준비하신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밀양의 작은 거인 식당 1억 반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짜장 먹으면 1억 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